2021 시즌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20라운드 창녕 WFC와 수원도시공사의 경기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팀 창녕 WFC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예슬 골키퍼 신나영, 윤선영, 김진희, 그리고 중원에 박찬휘, 신현우, 심호조, 김빈나, 그리고 전방에는 최진아, 나나세, 송지윤이 나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서울시청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던 창녕 WFC인데요. 네. 정말 이 전방에서 수원도시공사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옵니다. 전환을 골키퍼 어희진, 서예진, 최소미, 그리고 중원에 서진주, 지선미, 송재은, 김두리, 전방에는 추효주, 문미라, 메바의 선수가 나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양팀에서 또 공격 진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홈팀 창녕 WFC가 위치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의 그런 조금 인원수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자, 무미라 있어요. 네. 무미라 오른발 골! 전반 초반 무미라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오늘 경기 시작 때 얘기했듯이 이 문미라 선수의 그 발끝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네. 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만들어내는 그런 득점력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A매치에서 보여줬던 그 다섯 개의 득점 역시 완벽하게 좀 만들어내는 그러한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 아, 결국 오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건 문미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이 필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득점 기계 문미라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이제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바라봤던 문미라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터치 자체가 선수들이 없는, 이 수비들이 없는 공간에 정확하게 터치를 해냈고요. 달려가는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슈팅을 통해서 최예슬 골키퍼도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루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왼쪽에서 나나세가 왼발로 띄워줍니다. 헤딩! 높게 떴는데요.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몸을 던져봤는데 아쉽게도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확정되겠고요. 높게 네. 떴습니다. 놓쳤어요. 아하, 반대편으로 볼이 빠집니다. 나영의 슈팅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나나세의 왼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환의 골키퍼를 방해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머니치에서 김두리가 킥을 준비합니다. 김두리 오른발로 넘게 네, 띄웠어요. 그리고 좋아요. 골! 전반전 두 골을 달아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아, 지금도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네. 아,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고 일단 킥 자체가 문미라 선수를 향한 완벽한 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문미라. 자, 리그 11호 골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문미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은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이 정말 발에 붙어 다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드리블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상대방을 따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더를 따내는 것도 정말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앞에서 헤딩 모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미라를 바라봤던 김두리의 정말 정확했던 킥, 확실한 공격 포인트 두 명의 선수가 합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 문미라 선수의 잡아놓고 곧바로 원터치 연결 문미라. 네, 주 센스 좋아요. 있는 1패스. 자, 문미라가 이걸 다시 가져옵니다. 네, 아크전까지 좋아요. 좋아요. 이 선수를 어떻게 막습니까? 아, 정말로 네. 와, 너무나도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문미라 선수예요.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사이드에서부터 시작된 정말 몸을 날리는 수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끝까지 지켜냈거든요. 박기령 감독의 확실한 에이스 카드,
문미라 선수의 날카로운 다득점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고요. 화면 왼쪽에 창녕 그리고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위치합니다. 뭐 할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이 스피드가 있다 보니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추여주예요. 추여주 반대편! 아하! 슈팅 오른발에 갖다 대지 못한 종목 오른쪽 프리킥 기회 그대로 왼발 네. 슈팅! 최예슬! 자, 바운드가 된 볼을 잡자마자 빠르게 던져줍니다. 투패스 또 한번 빠져나와요. 그리고 왼쪽까지 서진주 곧바로 왼발 크로스 네. 박스 근처 송재니 뒤쪽 네. 내줬어요. 슈팅! 최예슬! 펀칭에 성공합니다. 아, 지금 문미라 선수에게 두 명, 세 명이 몰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동작 자체를 패스플레이로 풀어나오고 또 움직임 자체를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자신을 이제 놓치게 되잖아요, 선수들이. 와, 이런 슛들 간의 그런 발밑 패스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여주 달려갑니다. 추여주의 패스 연결 그리고 왼쪽 측면 서진주 크로스 네, 낮게 좋은데요. 골!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아, 정말 이 서진주 선수의 일단 크로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네. 아, 메바에 선수 넘어지면서까지 그것을 슈팅을 만들어내는 아, 정말 또 한 번의 완벽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공격진 오늘 수원도시공사 골 득점 골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 0 석점차. 네, 일단 추효주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상대방을 끌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사이드에서 돌아들어가는 이 서진주 선수를 향한 이 패스 자체가 좋았고 서진주 선수는 이미 스캔이 완료됐습니다. 이 전방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고 어느 발에 어떻게 줘야 하는지 완벽하게 캐치한 후에 정말 완벽하게 크로스를 시도했고 이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메바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최예슬 골키퍼가 현재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기령 감독의 입장에서도 넣을 수 있는 찬스라면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는 의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요. 네. 전화를 놓쳤어요. 마지막 서진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이 등져줄 때에 확실하게 등을 져주는 것 네. 이것이 필요합니다. 수원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창녕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크로스가 높게 옵니다. 네! 문미라의 헤더. 네, 아, 정말 또 완벽한 그러한 장면을 또 만들어냈는데 네. 일단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네. 수원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우선 옵사이드 판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미라의 오늘 송재훈 선수가 패스기를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네. 문미라의 머리 맞고 패치! 세컨볼까지 아직 공격 살아있습니다. 황희수 박스 안에서 크로스 네. 가볍게 최예슬 마지막의 볼을 처리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완벽한 그런 득점 찬스였거든요. 교체 투입된 사와쿠 선수가 정말 또 한 번 창녕의 골문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슛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김두리 선수의 킥 또 정확하게 문미라 선수에게 전달이 됐고요. 네. 김두리 선수 역시도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수원도시 공사의 네, 공격. 좋아요. 김두리! 들어갔어요! 김두리! 지금은 정말 행운의 득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최예슬 골키퍼가 지금 공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쇠기를 막는 김두리의 득점. 스코어는 4대 0. 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철저히 수원 쪽으로 너무나 많이 넘어져 왔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추유주 선수, 뭐 문미라 선수, 사와코 선수 계속해서 전방으로 압박해 들어가죠. 이 상황에서도 이 김두리 선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이 가볍게 떨궈놔주는 아 일단은 최예슬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장면들이 수도 없이 앞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예. 네 굉장히 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창녕 WFC의 골문을 막으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추유주 그리고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황혜수 잡아놓고 네, 가볍게 왼발 좋으세요. 반대편 수비 발에 맞고 최슬 발에 맞고 마지막 박스 안쪽 반대편 김두리 미치지 않는 수원도시공사의 그런 집념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 흘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20라운드 창녕 WFC와 수원도시공사의 경기 최종 스코어 4-0 수원도시공사가 대승을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